이 사진을 보면, 보시면, 나는 아무것도 몰라. 내 몸속에 암세포가 생긴지도 몰라. 어디에 무슨 암세포가 생긴지도 몰라. 그런데 T세포들이 암세포 쪽으로 몰려가고, 그 다음에 그 T세포 안에 입력되어 있는 꺼진 유전자가 어떻게 해요? 탁 켜져서, 이 T세포가 이렇게 활성화되면서,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뿌려주면 암세포가 저렇게 죽는다는 것은 뜻입니다. 뜻. 무슨 뜻이에요? 나를 암으로 죽이지 않겠다. 나를 살리겠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살리겠다는 뜻과 죽이겠다는 뜻, 이두 가지가 있습니다. 살리겠다는 뜻은 뭐예요? 어쨌든 살리겠다. 그걸 사랑이라 그래. 죽이겠다는 뜻은 뭐예요? 분노, 증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뜻 중에 어떤 뜻을, 사랑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분노와 증오를 선택할 것이냐. 그 선택에 따라서 우리들의 유전자의 상태가 결정이 된다, 이거죠. 그러면 유전자의 상태를 결정을 하려면, 힘이 있어야 됩니다. 과학적으로도 에너지가 있어요. 에너지가 없이는 유전자라는 물질은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오늘은 이 유전자는 분명히 물질입니다. 한국말로 하면 핵산이라는 물질이에요. 핵산. 그래서 오늘 핵산. 이 핵산을 영어로 하면 DNA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유전자의 그 화학적 구조를 조금 살짝 배우고, 자, 이것이 바로 이 세포입니다. 세포. 이 세포막이고, 그다음에 이 가운데 있는 것이 세포핵입니다. 이 세포핵을 이 구멍이 빵빵 뚫린 보라색 풍선 같죠? 그거를 가위로 착 잘라요. 풍선을 자르면 이런 게 나와요. 이런 실뭉치 같은 게 나옵니다. 요거를 염색체라고 그래요. 염색체. 그 염색체는 이 실이 뭉쳐진 실뭉치가 염색체입니다. 그러면 이 실이 뭐냐? 이 실이 바로 유전자예요. 유전자. 그러니까 염색체라는 것은 뭐 뭉치예요? 유전자 뭉치예요. 유전자 뭉치. 예. 근데 요런 유전자 뭉치, 염색체가 우리 인간의 세포에는 23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자 뭉치니까 이 염색체 한개 안에는 여러 종류의 유전자들이 뭉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총 우리 인간의 유전자의 수가 약 2만 개 조금 더 된다고 그래요. 2만 개. 그러니까 이 염색체에 이제 염색체는 유전자들이 뭉쳐져 있으니까 23개니까. 뭐 그런데 거기에는 큰 염색체도 있고 작은 염색체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큰 염색체에는 뭐한 1,500개. 그다음에 중간치 염색체에는 한 5,600개. 그 다음에 작은 염색체는 한 100개. 뭐 이래가지고 총 2만여 개의 유전자들이 염색체에 딱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유전자, 요거를 조금
이제는 과학적으로 조금 이렇게 확대해서 한번 보자 이거죠.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제 이런 구조가 나온 거죠. 그렇죠? 줄이 두 개고, 이게 줄이 두 개죠. 그렇죠? 긴 줄이 두 개가 어떻게 되어서요? 꼬여 있어. 꼬여 있어. 그 이 근데 뭐 여기에는 이게 정식이에요. 그런데 뭐 이거는 단순한 거니까 줄이 한 개밖에 없지요. 그렇죠? 그 사실은 줄이 두 개 있고 이 두 줄 사이에 이 네 가지 종류의 물질이 두 개씩 두 개씩 짝을 지어 있어. 예, 네.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이렇게 딱. 그래서 초록색은 항상 파란색과 짝을 지어. 빨간색은 항상 노란색과 짝을 지어. 그래서 짝을 지어서 이렇게 쳐요. 이게 유전자예요. 두 줄 사이에 네 가지 종류, 빨강, 파랑, 초록, 노랑. 그렇죠. 네 가지 종류의 물질로 딱딱 어떻게 돼 있어요? 조립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저게 뭘까? 그거예요, 유전자는. 그런데 그 유전자의 종류가 2만여 가지. 그러면 어떻게 2만여 가지가 될 수 있느냐? 알고 보니까 이 네 가지 물질이 글자예요, 글자. 그러니까 유전자는 문장이야, 문장. 여러분, 유방암 걸린 사람, 유전자를 검사해 보면, 예를 들어서 브라카라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BRCA. 이제 브라카, 브라카, 브라카 1, 브라카 2, 뭐 이렇게 유전자 이름이 붙어 있어. 근데 이 브라카라는 이 말은 사실 뭐 별 이름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BR은 유방이란 말. 영어로 유방이 breast니까. breast의 BR을 따고. 그 다음에 CA는 이거는 cancer라는 얘기예요. 네, 암이란 얘기예요. 뭐 간단하지 뭐. 그래서 그걸 줄여서 브라카 1. 그러니까 그 유전자가 있는데 그 유전자가 작동을 안 하거나 변질됐거나 망가져 있으면 유방암에 걸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유전자는 뭐 하는 유전자냐? 왜 이 유전자가 망가져 있으면 암에 걸리냐? 유방암에 걸리냐? 하면 이 유전자는 아주 특수한 물질을 생산해 유방 세포가 암 세포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물질이야. 네. 그러니까 유방암, 그러니까 이 브라카1이라는 유전자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어요? 유방암 걸리지 않도록 할 거야 라는 글자야. 그 문장이에요. 네. 염색체 17번에는 어떤 유전자가 있냐면, 그래서 유전자가 수많은 그 2만여 가지의 유전자가 있는데, 그 각 2만여 가지 유전자를 다 하나씩 하나씩 조사를 해가지고, 이 각 유전자들이 뭐 하는 유전자인지를 다 알아냈어요. 그 알아내는 연구 과정을 인간 게놈 프로젝트라고 그랬습니다. 게놈이란 말은 유전자란 말을 아주 학술적으로 유식하게 말하는 게놈. 그 게놈이지 무식하게 하면 뭐가 돼요? 게놈이 돼 버려요. 게놈입니다. 게놈. 게놈. 그래서 인간 게놈 프로젝트, 인간 유전자 연구 계획, 이 인간 게놈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인간 게놈 프로젝트를 다 완성해서 만들어낸 게 뭐냐?
유전자 지도라는 거예요. 유전자 지도. 그래서 유전자 지도를 한번 봅시다. 보고 유전자로 다시 돌아와야 되겠습니다. 보시면 인간 유전자 지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염색체를 막대기로 긴 막대기 하나로 그냥 도표식으로 그려서 1번 염색체는 23개 중에 제일 커요. 키가 커. 제일 길죠. 그렇죠? 제일 커요. 그래서 자, 내가 전립선암에 걸렸다. 그러면 바로 여기 위치한 유전자가 변질되면 전립선암에 걸리는 거예요. 자, 목내장에 걸렸다. 그럼 바로 여기야. 알츠하이머병에 걸렸다. 치매에 걸렸다. 그럼 여기야. 예. 네. 모든 병들이 다 뭐의 변질이에요? 유전자 변질이야. 이게 확실하게 밝혀져 있어. 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자, 대장암. 대장암은 바로 여기에 위치하는 유전자. 예. 네. 그 다음에, 폐암은 바로 3번 염색체 여기. 예. 네. 그 다음에, 파킨슨스 병은 바로 여기. 자, 그래서 쭉 내려가면, 당뇨병은 바로 7번 염색체상에 바로 여기. 간질은 6번 염색체상에 바로 여기. 비만도 염색체가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비만입니다. 자, 여기 이제, 소위 비만 유전자라는 게 여기 있는데, 이 유전자는 무슨 물질을 생산하느냐? 여러분, 우울증은 엔도르핀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져버리면 우울증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유전자가 본래 해야 될 일을 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병이란 게 다 그래요. 유전자가 제대로 작동을 못해서, 본래 해야 될 사명을 못하면은 몸 건강 상태가 나빠지고 병드는 거죠. 자, 그럼 이 비만은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음식을 너무 많이 먹었다. 고칼로리, 칼로리가 열량이 너무 많은 음식을 너무 많이 먹고 운동도 안 했다. 그러면 그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았다. 그러면 에너지가 남아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지방으로 이제 축적이 되는 거야. 뭐 안에? 지방세포 안에. 그런데 이 지방세포들은, 그래서 이제 지방세포들은 가능하면 여러분이 운동할 때마다 지방세포 안에 축적되어 있는 지방을 밀어내는 물질을 생산해요. 밀어내가지고 지방을 피 속으로 보내서, 간으로 보내서 그걸 태워가지고, 에너지를 생산해서 지방세포가 너무, 뭐요, 커지지 않게. 그럼 비만이란 건 지방세포가 너무 커진 거예요. 지방세포 안에 지방이 너무 많이 축적돼가지고 지방세포 자체에 비만이 일어나. 그러면 온 몸이 비만해지죠. 근데 그 지방세포로부터 지방을 밀어내기 위한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을 렙틴이라고 불러요. 렙틴. 그 렙틴이라는 말은 이 틴, IN, 인 이런 물질이란 말이고, 렙트라는 말은 영어로 thin입니다. thin이 뭐예요? 네? thin이 말랐다는 거예요. 얕다, 말랐다. 그래서 막 갈비씨란 말이야.
그러니까 갈비씨로 만들어주는 물질이야. 아시겠죠? 그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 렙틴 유전자가 비만, 지방세포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렙틴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잘 활발하게 작동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의 지방세포가 지방을 많이 축적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러니까 비만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렙틴 유전자가 활동을 정지해, 꺼져버렸어. 그러면 지방이 지방세포로 들어와도 밀어내지를, 뭐예요? 조절을 못하니까 자꾸 뚱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질병이, 우리 몸에 오는 모든 질병이 다 이런 유전자의 변화로 말미암았다 하는 거예요. 자, 비만도 그렇죠. 뭐, 여러분 모르는 질병이 뭐 수없이 많죠. 자, 여기 보면, 여기 브라카가 있습니다. 그렇죠? 17번 염색체, 바로 여기에, BRCA1. 그렇죠. 그리고 여기 또 꼭대기에 보면, 종양 억제 단백질을 생산하는 P53이라는 유전자가 있어. P53 저 뭐 하는 유전자냐 하면은, 저 유전자에서는 종양을 억제하는, 암을 억제하는 물질을 생산해. 그 여러분이 아주 필요한 물질이에요. 그래서 암 환자들은 보면 저 P53 유전자가 꺼져 있어. 꺼져 있거나 망가져 있거나 아예 없어져 버리고. 그래가지고 종양을, 암을 어떻게 억제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암이 나으려면 저 P53 유전자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다시 재활성화돼야 돼. 재활성화 될 수 없다면 아마 안 낫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다 꺼져 있는 상태에서 항암 치료, 방사선 해봐야. 그때밖에 안, 일시적인 치료밖에 안 돼. 그러면서 그런 치료를 할수록 저런 유전자는 켜지지를, 뭐요? 안에 더 꺼져 버려요. 왜 그래요? 자, 방사선 치료를 하면 그 방사선이란 게 암세포를 죽이긴 죽여요. 죽이지만은 뭐를 파괴해요? 유전자를 파괴합니다. 모든 세포 유전자를 다 파괴해가지고, 방사선 노출이 너무 많으면, 뭐 걸린다 그래요? 암 걸린다 그러잖아요. 그 암 걸린, 방사선 노출이 많으면, 피폭량이 많으면, 암 걸리는 이유가 뭐냐? 방사선이 유전자를, 정상 세포에 있는 정상 유전자를 비정상적으로 변질시키기 때문에. 그러니까 암 걸리게 하면서 암을 치료한다. 이거 모순 아닙니까? 그 항암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암 치료라는 거는 저는 의사로서 도저히 이론적으로 이게 맞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의사로서 도저히 항암 치료 못 하겠다, 이거죠. 방사선 치료도. 그리고 저 자신도 의사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도 어떻게 그런 치료를 받아? 무엇을 제거해야지? 원인을 제거해야지. 그 원인은 더 악화시킨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항암 치료를 하거나, 여러분이 방사선 치료를 하면, 그 암세포를, 내 몸에 생긴 암세포를 죽여주는 T세포가 더 빨리 죽어요. 그러니까 뭐가 자꾸 떨어져요. 백혈구 수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하면서 병원에서 가장 조심하는 게 뭐예요? 자꾸 피검사를 해서 뭐 수치 검사해요? 백혈구 수치 검사. 그리고 백혈구 수치가 정상 9000
8천에서 자 7천으로 떨어졌다, 6천으로 떨어졌다, 5천, 4천, 이제 4천 정도로 떨어지면 이제 조심조심합니다. 그래서 3천 이렇게 되면 스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은 아직 있는데 백혈구들만 쭉쭉쭉 떨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암보다는 이 백혈구들이 더 이 방사선이나 항암치료제에 예민해가지고 더 손상을 입고 더 빨리 죽습니다. 그러니까 암치료가 안 돼도 어떻게 백혈구 수치만 떨어졌다 하면 무조건 치료 중단이죠. 근데 그런 거를 여러분이 이렇게 알아야 돼 하시면서 그래 내가 해야 할 일은 뭐를 강화시키는 것밖에 길밖에 없다?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길밖에 없다. 그러니까 요즘 이제 면역 항암제니, 근데 또는 이제 그 뭐 면역 주사 뭐 일본 가서 뭐 한 방에 뭐예요? 뭐 800만 원, 뭐 900만 원짜리 뭐 주사 그래가지고 그걸 뭐 8번 한다든가 뭐 12번 한다든가 그 뭐 한 1억씩 든다 그래요. 그 치료하고 오신 분들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왜 그런 게 안 들어요? 그 면역 주사, 그게 이제 소위 NK 세포 주사, NK 세포 치료라고 이제 그런데 우리 몸 안에는 T 세포도 있고 NK 세포라는 암 세포를 죽이는 또는 바이러스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세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NK세포하고 T세포하고 협력해서 암세포를 죽여야 돼요. 그런데 이 T세포를 우리 인간이 이렇게 조절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T세포는 굉장히 예민해가지고 이거는 인간의 기술로는 이제 조절한다는 게 힘든데 그거는 제가 미국에서 그 면역학을 공부할 때 제가 벌써 옛날에 그게 언제냐면 1980년 초반에 제가 80년인가 1970년도구나. 그때 제가 내과를 전공하고 알레르기과를 전공했거든요. 근데 그 알레르기과는 하려면은 면역학을 연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알레르기 병이란 건 무슨 병이에요? 과민 반응입니다. 그렇죠? 우리 자 이제 봄철에 꽃가루가 많다 그러면 꽃이 많이 핀다. 꽃가루가 많다 그러면 이 공기 중에 꽃가루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코 속으로 들어오면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끄덕도 안 해요. 뭐 꽃가루가 들어와도 왜? 그 꽃가루가 들어오면, 그 속에 무슨 나쁜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나 이런 거 있으면, 내 몸 안에 들어오면, 봐가면서 구별해가지고 어떻게 처치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 과민 반응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의 그 면역력이 약해지면, T세포, NK세포, 유전자들이 많이 꺼져 있으면 면역력이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면역력이 약해지면 몸은 많이 두렵습니다. 왜?
꽃가루 속에 나쁜 게 섞여서 들어와서 몸에 병을 일으키면 어떡하냐? 내 면역력이 지금 약해서 그 나쁜 것들을 처치할 수가 없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꽃가루만 들어왔다 하면 어떻게 해요? 과민 반응을 해가지고 재채기를 하고 눈물, 콧물 막 나고 코 풀어야 되고 이제 심한 사람은, 그래서 저도 옛날에 천식 환자였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막 기침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코도 안이 부어가지고 코도 막혀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나중에 뭐도 부어요? 기관지도 부어. 기관지도 부어가지고 기관지가 이렇게 널찍해야만 숨을 쉬어도 시원하게 이렇게 쉴 수 있는데 기관지가 어떻게 돼? 안이 부어가지고 어떻게 해? 점점 좁아져요. 이 좁아진 기관지를 통해서 숨을 쉬려면 어떤 소리가 나요? 제가 옛날에 많이 해봐서 잘해요. 이게 천식이야. 왜? 우리 몸이 과민 반응을. 야. 너 말이야 면역력도 약한데 이런 거 마음대로 나쁜 거 많이 먼지 꽃가루 이런 거 많이 들어오면 안 돼. 빨리 어떻게 해? 내보내. 그래서 자기 방어를 하는 거예요. 이러면 약한 사람들은 자기 방어를 너무 예민하게 합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이 태권도 5단에다가 유도 아마 오늘 미국 태권도 선수단이 올 거예요. 여기 지금 방이 없어가지고 이제 바로 요 가까이 강의 들으러 와요. 태권도를 어떻게 하면 태권도 선수들이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제가 오후에 이제 그 미국 사람들 위해서 강의를 할 텐데 오늘 내일 그럴 거예요. 그래서 자, 그래서, 이, 면역력, 자, 태권도 5단, 유도 한 3단 정도 되면, 여러분, 겁나는 놈 없어. 그렇죠? 그래서, 누가, 시비를 걸어오면, 그렇게 과민 반응을 할 필요 있어? 없어? 필요 없고, 그저, 미안합니다. 이쪽에서 먼저 뭐예요? 사과하고. 그런데 이제, 약하면 어떻게 해요? 경찰 부를 거야! 이래서 하면서 막, 과민 반응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면역력이 약하면 과민 반응. 그것이 바로 알레르기 반응.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알레르기 질병, 기관지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 뭐 이런 것이 나으려면 결국은 어떻게 돼야 돼요? 결국은 꺼졌던 유전자가 켜져야 돼. 그러면 그래서 면역력이 일단 강해지면 알레르기 반응은 그냥 저절로 없어집니다. 그래서 뉴스타트 하시면 뭐 천식 같은 거, 뭐 아토피, 뭐 이런 알레르기성 질병은 쉽게 회복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알레르기를 전공하고 있었기 때문에 면역학 연구를 많이 했죠. 어떻게 하면 이 알레르기를 낫게 할수 있느냐? 그래서 연구한 게 뭐게? 그래, 알레르기 병을 낫게 하려면 T세포를 강하게 만들면 돼.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일본 동경대학에서 오신 교수와 함께 제가 그 닥터 히로시 나가야라는 동경대학에서 오신 교수,
밑에 들어가서 알레르기 치료에 아주 그냥 혁명을 한번 일으켜보자. 그래가지고 진짜 열심히 연구했어요. 그래서 알레르기 환자들의 피를 뽑아서 그 T세포를 쫙 골라내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원심분리계 쫙 돌려가지고 T세포만 딱 골라내는 거예요. 아주 예민한 기술이에요, 그것도. 그 T세포만 골라내가지고 이 T세포를 더 뭐예요? 강하게 만들어주면 될거 아닌가? 그렇죠? 그더 강하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환자의 몸 안에 다시 집어넣어주면 그거예요. 여러분 일본 가서 암 환자들이 받는 치료가 제가 70년대 연구하던 그거야.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T세포를 꺼내가지고요. T세포를 자극하는 물질이 있어. 그 조개에서 추출하는 물질도 있고, 또 식물에서 추출하는 물질, PHA, 무슨 콘 A, 콘 카나발린 뭐 이런 물질 가지고 자꾸 자극하죠. 그럼 T세포가 막이막 화를 낸다고. 아시겠죠? 그 화난 T세포를 어떻게 환자한테 집어넣어주면 T세포가 이제 화가 나서 활동을 강력하게 하니까 면역력이 세질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그런 가설을 세워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왜안 될까? 실험실에서는 찝찝거리니까 자극을 하니까 썩나 안 나? 썩 나죠. 실제로 자극을 하니까 화학물질로. 그런데 일단 몸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몸 안에서 이 T세포 유전자들이 어떻게 돼요? 꺼진대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썩난 T세포라도 어떻게 해? 일단 환자 몸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 또 환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이고, 죽으나 사나. 아, 이게 왜 이렇게 비싸냐? 진짜 이거 해가지고 나을까? 이런 뜻에 반응한단 말이에요. 부정적인. 그러면 도루묵 돼버려.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 그래서 그 당시 막 그거 실험할 때는, 야, 이제 대박 나겠다. 응? 대박 나면 이거 이제 돈 엄청 벌겠다. 그런데 그거 안 돼서 포기한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제 그래서 그 실험을 암 환자에게 미 국립 암 연구소 NCI National Cancer Institute라는 거기서도 그 실험을 했어요. 거기, 이제 우리는 알레르기 환자를 대상으로. 근데 이제 거기서는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그것도 실패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다 그래서 실패했나? 그게 될 리가 없죠. 그런데 이제 어중이들이 또 연구를 해가지고 암 환자한테 한번 해보자. 안 되죠, 그게. 그러니까 돈만 몇 천만 원 쓰고 그냥 헛수고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를 따라가야 돼? 원칙을 따라가야 돼요. 꼼수 부려봐야 우리 몸에서는 안 들어. 꼼수. 우리 몸은 뭐예요? 우리 몸은 참말을 해도 진실을 따라서 거짓을 따라서는 반응 안 해요. 그래서 자
그래서 유전자를 이렇게 보면, 자, 여기 보면, 18번 염색체, 바로 여기 위치하는 유전자가 작동을 안 하면, 뭐에 걸려? 아, 췌장암에 걸린다. 그러면 이 유전자는 뭐 하는 물질이요? 뭐 하는 물질을 생산하는 거? 췌장암 세포가, 췌장 세포가 췌장암 세포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그래서 우리 유전자를 이렇게 다 검사를 해보면, 유전자 하나하나가 다 뭐 하려고 있어요?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하기 위하여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보호는, 보호를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보호. 나는 끝까지 당신을 보호할 거야.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랑할 거야라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몸은 모든 생명체, 유전자를 가진 생명체는 뭐의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입니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너를 낳았다. 여러분, 엄마가 아기를 낳을 때는 그 아기는 뭐예요? 엄마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다 그런 존재라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 누군가가 전지전능하고 초자연적인, 초인간적인 존재가 뭐가 필요했다는 얘기예요? 사랑의 대상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 놓고 다 이미 프로그램에 입력해서 췌장암 안 걸리도록, 유방암 안 걸리도록, 당뇨병 안 걸리도록 다 해놔서, 그러고 난 뒤에 필요한 건 뭐예요? 뭐만 있으면 돼? 힘만 받으면 돼. 그 힘이 뭔데? 사랑이죠. 그러니까 그 사랑만 받으면 유전자는 꺼지지 않게 돼 있는 거라. 그런데 그 사랑 대신에 자꾸 뭐를 받아? 증오, 분노, 두려움 이런 거를 받으니까 사랑이 막히는 거죠. 그러니까 유전자 꺼지는 거예요. 참으로 영적인 얘기예요. 그렇죠? 이게 희한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 사랑의 대상으로, 누군가가 사랑을 할 텐데 그 사랑을 주는 대상으로 실질적으로 창조되었다는 증거가 뭐게?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우리는 뭐예요? 진화된 존재가 아니고 뭐 되었다? 창조되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유전자예요. 왜? 유전자는 저게 글자라니까요, 글자. 그러니까 여러분, 몇 가지 글자가 있습니까? 유전자 보니까. 네 가지 그렇죠? 네 가지 물질의 배열 순서가 글자야. 그러니까 컴퓨터 글자는 뭐하고 뭐예요? 두 글자밖에 없어요. 0하고 뭐예요? 1. 그런데, 자, 그러면 0 두 개와 1 두 개로 여러 가지 뜻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컴퓨터 글자가 0101일 때와 1001일 때, 자, 1이 두 개고 0이 두 개지만 뜻은 같아요, 안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왜? 이 배열 순서에 따라서. 보세요. 2, 3, 9, 응?
자, 배열을 한번 바꿔봅시다. 이, 여기에 기억하고 여기에 이응을 바꿔봅시다. 빙신 같아, 그렇죠? 이상구는 괜찮잖아. 근데 이상구가 이 글자 두 자만 순서만 뭐예요? 딱 바꿨는데 이사구가. 세상에 이런 이름이 어딨어. 아, 그 다음에, 여러분. 자, 여기 구자는 그대로 두고, 여기에 이형을 여기에 갖다 붙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자. 이상구가 아니, 이상구가 누가 돼버려? 이 악구가 됐어. 이 악구는 어떤 놈입니까? 맨날 앗! 앗! 맨날 놀래는 쪼다 같이 돼. 뜻이 확 달라지잖아, 뜻이. 유전자가 그런 거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유전자 글자 네 가지인데, 네 가지 물질이 A, T, G, CG란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ATGC가 이게 A, CT가 되느냐, 그 다음에 CATG가 되느냐, 이 배열 순서를 어떻게 하느냐, 여러 가지 뜻이 나와. 이 글자예요, 글자. 여러분, 여러분의 세포 안에 글자가 입력이 돼 있다고. 그러니까 이건 무슨 글자는 뭐를 나타내기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뜻을 나타내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글자는 뜻을 나타내기 위해 존재한다. 그럼 이 글자의 뜻은 뭐야? 유방암 절대로 안 걸리게 해줄게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네가 내 사랑을 다시 받으면 유방암이, 그래서 유방암이 나으려면 이 꺼졌던 게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꺼지면 되는 거야. 뭐를 받았어? 힘을 받았어. 그 힘이 뭔데? 그 사랑이라. 박수! 이렇게 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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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여러분, 글자라는 거는 반드시, 자, 반드시 어떻게 돼야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만들어야 돼. 만들어야 됩니다. 글자라는 것이 없었는데 슬슬 어떻게? 예. 네. 시간이 흐르니까 어떻게? 글자가 나타나더라.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글자는 앞뒤가 맞도록 다 체계적으로 해서 누군가가 뭐요? 아주 지능이 높은 사람이 다 체계를 잡습니다. 전부 딱 만들어야 돼요. 예. 여러분, 한글이란 것이, 예, 없었어요. 예. 옛날 뭐, 단군 시대부터 뭐, 없었어. 우린 글자가 없었어. 그래서 누구 글자 빌렸었어요? 중국 글자 빌렸었죠. 그러니까 문화적으로도 중국의 속국이 되어버리니까. 정치적으로도 속국이 되고. 그래가지고, 훈민정음 한글을 만들어내요. 여러분, 이 한글이, 그 세종대왕님이 왜 만드는 줄 아세요? 네? 그 만드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세종이라는 임금은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참 사랑했어요. 안 사랑하면 글자 만들 필요 없어. 중국 글자 계속 쓰면 돼. 네? 근데 하루는 세종이 밤에 장안에
야행을 나갔어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돌아다니다가 이제 보니까 저쪽에서 막 어떤 사람이 제가 한 게 아니라고요. 어? 제가 안 했다고요. 왜 이래요? 그 왜 그러냐 가보니까 포졸들이 노비를 한 놈 잡았어. 그래서 끌고 가는 게 포도청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 노비는 왜 이래요? 나는 몰라요. 이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노비들을 불러, 그 포졸들한테 물어봐서 무슨 일을 했냐? 아, 자기 주인을 죽였대. 칼로 찔러 죽였대. 그 증거가 있냐? 그랬더니, 이게 증거라고, 저 보이시죠? 네. 보니까, 그때는 뭐 한글이라는 글자가 없으니까, 한문으로 뭐라고 써놨어? 나는 주인을 죽이고, 그 대신 뭐예요? 천량을 받았다. 영수증이야. 주인을 죽이기로 하고. 그리고 도장을 찍어서 무슨 손도장이야. 보니까 노비 손도장이야. 그때 세종이, 글자가 있어야 되겠다. 그 노비는 뭐예요? 자기는 무슨 말인 줄 뭐요? 몰랐다 이거야. 그 알고 보니 아들이 재산이 탐이 나서 아버지를 죽여놓고 뭐예요? 노비를 욱박질러가지고 찍어 이 자식아. 노비는 아무것도 몰라. 이게 뭔지. 그러니까 글자를 모르면 이렇게 맨날 백성들이 불쌍한 백성들이 당해 안 당해. 반드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만든 거예요, 여러분. 박수. 이거. 근데 여러분, 세종이 그 글자 만들다가요, 혼났습니다. 그 글자 만드는 것 때문에 세종이 왕을 관뒀어요. 여러분, 이 역사는 정말 위대한 얘기예요. 내가 왕은 죽을 때까지 하는 거 아니에요? 세종은 죽을 때까지 왕 안 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아들한테 물려줬어요. 그걸 양위라 그러죠. 양위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글자 만들라고. 왜? 임금이 글자를 만들면 어떻게 됐어? 그때, 안 돼요, 그거. 그 임금으로서 글자 만들면 혼나요. 누구한테? 명나라한테. 혼나는 거야. 군대 몰고 와. 왜? 자식들이 말이야. 우리 글자 안 쓴다고. 그거 핑계 삼아. 군대를 끌고 뭐 어떻게 하겠어. 그래가지고 신하들이 다 반대했습니다. 신하들이. 아니 되옵니다. 동초하죠. 명나라가 쳐들어온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조공 더 많이 바치란 말이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삽니까? 아니 되옵니다. 그래서 결국 신하들한테 이길 수가 없었어. 그래서 세종이 그러면 나 왕 안 한다. 그러면서 왕이 물려주고 그러니까 이제 세종이 왕을 하는 한 신하들은 뭐요? 두려워서 떠는 거예요. 명나라가 말이야 화나가서 들어오면 어떡해. 그래서 그걸 알고 세종은 문종, 그렇죠? 문종한테 양위를 하고 숨어버립니다. 어디에 숨냐 하면 불광동에, 옛날에는 거기는 완전히 산속이니까 그게 진관사에 숨어들어가요. 거기서 비밀리에 한글을 만든 거예요. 그 신숙주하고 몇 명. 그래가지고 만들어낸 글자예요. 그래가지고 전격적으로 뭐예요? 따라! 하고 발표한 거예요. 버린 거예요. 야. 그러니까 명나라에서 어떻게 할 수가 뭐예요?
없어. 왜? 왕이 한 짓이 아니니까. 가짜는 묘수를 쓴 거예요. 그래서 글자라는 것은 반드시 누군가 만들어야 됩니다. 중국에 뭐 50개 이상의 그 소수민족들이 살고 있잖아요. 글자 있는 민족은 손가락으로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 안 만들었어. 그래서 글자 없는 민족은 다 어떻게 돼? 그냥 빨리 중국에 흡수돼. 자기 글자를 써야 이 문화적, 정신적, 정체성이 유지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세종대왕 때문에 우리는 디지털 글자가 된 거예요. 중국은 디지털 아니잖아요. 중국 컴퓨터 사용하는데 참 껄끄럽다, 뭐 쳐놓고 또 보고, 또 글자가 여러 개 떠요. 쫙 뜨면 또 그 중에 또 선택하고. 굉장히 복잡한. 우리는 뭐요? A, B, C 대화 똑같아요. 두르르르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글자라는 것은 반드시 누군가가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 만들어야만 되는 글자가 여러분의 세포 하나하나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게 이거거든요. 그러니 이거는 더 이상 이거를 알면 진화론은 주장할 수가 없게 되어버립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정직하게 그거를.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은 왜 만들어졌어요, 여러분이? 네? 사랑의 대상으로서 만들어졌어. 그리고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해. 왜? 그 사랑으로부터 여러분이 나는 안 바꿨다 이렇게 되면 어떡해? 유전자 꺼진다고. 그게 선택이야. 나는 미워하겠다. 그럼 유전자 꺼질 수밖에 없어. 그렇죠? 왜 이렇게 되어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다 이렇게 됐는가? 이게 이제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뉴스타트는 여러분의 병 낫는 걸로서 끝나지 않고 인간이 왜 만들어졌는가? 도대체 우리가 존재하게 된 이유가 뭐며,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었다면, 창조했다면, 이렇게 병이 들도록 이렇게, 이게 좀 창조치고 뭐예요? 어수룩한 창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그 복잡한 질문이 다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는 작업이 뉴 스타트입니다, 사실은. 아시겠죠? 병만 낫는다. 그래서 이게 의미심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이건 연구하면 할수록 이 진리를 추구하면 할수록 맞아, 그렇지. 하니까 유전자 꺼질 일이 없죠. 유전자 꺼질 일이 없죠. 그래서 야, 흥미진진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병도 낫고 계속 뭐예요? 앞으로 추구해 나가면 더 흥미진진한 진리가 여러분 눈앞에 펼쳐지고, 펼쳐질수록 여러분은 그것을 알게 될 것이고, 알면 알수록 뭐를 받을 것이고, 힘을 받을 것이고, 힘을 받으면 받을수록 유전자는 더 작동을 잘할 것이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검사해보니까 나왔네. 땡! 이러고 끝나면 시체. 그 뭐, 암 있고, 없고. 그렇게 이제 여러분이 그렇게 되면, 이야,
우리 여기 임영일 씨 봉사자, 박사님, 저는 막 암 걸리기를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예? 암 걸리기를 너무너무 잘했어요. 예? 이 진리를 깨달아 갈수록, 암 안 걸렸더랬으면 내가 이런 거를 지금 뭐예요? 모를 때는 술밖에 없었어, 술. 그러니까 뭐 술이 맨날 들어가니까 간세포가 남아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완전히 다 나아버리고. 놀랍게. 그리고 삶 자체가, 그 삶의 목표 자체도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여러분, 얼마나. 그러니까 결국은 뜻이 우리를 치유하는 거예요. 뜻. 그러니까 진선미, 그 사랑. 자, 자, 유전자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여기에 흰 줄이 하얀색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토막줄이죠. 이 토막줄을 이어서 긴 줄로 만드는 이런 갈색 물질. 그 다음에 이 네 가지 색깔을 가진 물질로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자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은 아주 단순해요. 몇 가지밖에 안 돼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가지 물질이야. 여섯 가지 물질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조립이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유전자의 조립식 구조예요. 조립식 구조의 특징은 뭐예요? 응? 조립식 구조의 특징. 조립식 구조는 부속품을 끼워 맞추면 돼. 그렇죠? 부속품을 끼워 맞추면. 그러면 조립식 구조의 편리한 점이 뭐예요? 고장이 나면, 조립식이 아니면 이거 고장 나면 어떻게 다 버려야 돼. 통째로 버려야 돼. 조립식 구조는 어떻게 고장 난 부분만 뭐예요? 끼워 맞추면 되는 거예요. 새 부속품만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유전자가. 참 지혜롭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이렇게 줄, 흰색 줄, 그 다음에 줄과 줄을 이어주는 이 갈색. 그래서 이 흰색 부분을 과학자들이 검사를 해보니까 이게 당분이에요, 당분. 그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자, 현미밥을 잡으셨는데, 그 현미밥이 소화가 되면 당분이 돼. 당분 가지고 줄은 언제든지 만들 수 있어. 그 다음에 그 두 줄을 이어주는 이 갈색이 인산이야. 그래서 당인산 골격이 있고, 이 골격에 뭐가 붙어 있어요? 아, 이 네 가지. A, T, G, C. A는 왜 A냐? 아데닌이라는 물질이기 때문에 아데닌의 A를 떼왔고, 티민의 T, 구아닌의 G, 시토신의 C.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요 한 개 한 개를, 그러니까, 이거를 장난감 돗담배다라고 우리가 표현합시다. 이것은 돗이고, 요거는 배다. 그래서 이 돗담배 한 척 한 척을, 그러니까 돗담배가 몇 종류 돗담배가 있어? 네 종류. 왜? 돛의 색깔만 달라. 아시겠죠? 그래서 이 돗담배를 DNA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DNA가 조립이 되면 뭐가 돼? 유전자가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 DNA를, 그 돗담배가 DNA인데, 그 DNA를 우리 순수한 한국말로 하면 핵산이라고 부른다.
그 핵산 DNA는 네 종류가 있고 이 네 종류의 DNA가 이렇게 결합이 되는 거예요. 조립이 돼. 조립이 돼서 이렇게 이제 조립해 가지고 꼬면 어떻게 돼? 꼬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줄 사이에 두 줄 사이에 글자가 쫙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두 줄이 필요했을까? 글자를 쓰려면 반드시 두 줄 사이에 써야 됩니다. 그렇죠? 줄이 없으면 어떻게 돼? 쓰긴 썼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공책은 줄이 있어 없어? 그래서 줄이 있는 거예요. 글자를 써야 되니까. 자, 이상구라고 썼는데, 그렇죠? 줄이 없어. 이는 뭐 썼는지 알아 몰라? 저게 구이상인지, 구상인지, 이상구인지 몰라요. 줄, 두 줄 사이에 써야 뜻이 결정돼. 그래서 두 줄이 있는 거예요. 알죠? 이렇게. 그러니까, 희한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읽어보면 유방암 안 걸리게 해줄게. 이 부분을 읽어보면요. 비만 안 걸리게 해줄게. 이 부분을 읽어보면 당뇨 안 걸리게 해줄게. 그게 2만 가지의 약속이야. 약속이야. 그 약속.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까 보신 그 유전자 지도. 다 이게 글자인데, 야, 비만 안 걸리게 해줄게. 당뇨 안 걸리게 해줄게. 알츠하이머, 치매 안 걸리게 해줄게. 폐암 안 걸리게 해줄게. 다 이 안 걸리게 해줄게. 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너를 보호해줄게. 라는 말을 다시 하면 결국 뭐예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의 세포 한 개 한 개 우리를 만드신 어떤 유전자라는 글자를 만드신 그분이 여러 형태로 글자를 써놨는데 그거를 한마디로 딱 줄이면 뭐예요? I love you. 나는 너를 사랑해.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는 그 사랑을 받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병이 걸려도 뭐예요? 나는 유방암을 그 사랑만 받으면 선택하고 받으면 유방암도 날 수 있고 췌장암도 날 수 있고 이게 진실이라 이 말이에요. 진실. 예. 지금 의학이란 학문은 뭐만 가르칩니까? 사실만 가르칩니다. 그게 DNA다. DNA는 글자다. 글자다. 사실이지. DNA는 화학물질이다. 사실이죠. 뭐 2만 여 가지가 있다. 사실이지.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뜻을 가르치진 않잖아요. 요즘 말로 뭐라 그래요? 그 이면에 있는
요즘 이런 말 많이 하죠. Behind story. 이 behind story에 진선미가 있는 거야. 그 behind story에 사랑이 있는 거야. 그것이 우리를 감동케 하고, 그 감동으로부터 힘을 받게 하고, 그래서 그 behind story, 그것은 사실 차원을 지나서 뭐예요? 진실의 차원이다, 이 말이에요. 그 진실의 차원에서 드디어 치유가 일어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 유전자 지도를 쫙 보면, 이제 그 소리가 들려야 돼. 우리, 네, 민조야, 나는 너를 뭐요? 사랑해. 걱정 마. 내가 너를 치유할 수 있어. 네가 선택할 것은 내가 너에게 주고 싶어하는 사랑이야. 하, 박수. 바로 이것이 인간의 진실이다. 인간의 진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누구인 줄을 알게 되는 거야. 드디어 내 자신의 존재 자체가 뭐가 있게 되는 거요? 뜻이 있게 되는 거요. 아, 나는 우연히 이 세상에 우리 엄마 아빠가 어느 날 밤 후닥닥 하다가 나는 원하지도 않았는데 에? 맨들어 져가지고 이렇게 뭐 하려고 태어난지 모르겠다. 이런 무의미할 때는 죽고 싶어요. 그렇죠? 에? 아무리 우리 엄마가 그러다가 만들었을지라도 그래도 나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그랬을지라도 그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도록 한 존재는 나를 끝까지 돌보고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나에 대한 여러분 내 자신에 대한 진정한 새로운 가치를 발견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이 참 이런 걸 배워도 또 방구석에 가면 아이고 힘들다. 자꾸 이렇게 돼요. 그러나 나는 그런 시시한 존재가 뭐예요? 아니에요. 절대로 시시한 존재가 아니야. 인간 특히 인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존재이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런 중요한 존재들이 왜 이렇게 고생을 뭐요? 하고 있어야 되는가? 사실 뭐, 대한민국에서 이런 고생은 저기 아프리카하고 비교하면 비교도 안 되죠. 그러나 인간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고통의 존재 이유가 뭐냐. 이런 것이 이제 다 풀려나가기 시작. 아시겠죠? 그러면 좋다. 이거는 영원한 거 아닙니다. 그렇죠? 이것은 제한된 시간이야. 제한된 시간 안에서. 그래서, 우리 임영희 씨처럼, 이제 이렇게 뭐 하고 살라는 말이야. 술이나 먹자. 이러다가, 아, 참 암 잘 걸렸다. 이래가지고, 자기의 정체성이 확실해져 버린 거야. 아,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뭐, 너무너무나 행복하신 분이라고. 행복합니다. 예. 예. 행복, 진짜 행복.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도
이 병 나시는 것은 참 물론이지만 이러한 엄청난 내가 상상도 못했던 그런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 안에서 꼭 찾아야만 될 앞으로 내가 건강해져서 이 세상을 살다가 갈 때까지라도 정말 내가 암 걸리기 전까지 살았던 인생보다 암 걸리고 나서 산 인생이 진짜 인생을 산 거야. 그리고 또 혹시 낫지 않고 그럴지라도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그 인생의 후속편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참 이런 것도 알아야죠. 그렇죠. 그러면 그래서 참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여기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 자가 면역성 질병, 예, 뭐 여러 가지 질병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것이 치유입니다. 유전자를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은 유전자를 만드신 존재의 뭐예요? 힘. 나를 다시 살게 하는 힘. 살게 하는 힘을 뭐라 그래? 생기. 네. 그 생명 에너지를 받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을 받게 하는 길은 뉴 스타트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